예, 제 시계로 11시 39분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 도착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좀 연착 지연 출발을 하다니 결국에는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도착 안내 방송에서는 뭐 7분 늦게 37분 도착이라고 했는데 제 시계로는 39분에 정차했습니다. 예, 9분 늦은 거죠. 제가 근래 타본 것 중에는 가장 여기 보니까 도착 시간이 11시 32분이고 7분 딜레이에서 11시 39분. 그게 맞네. 예. 하여간 근래 제가 타본 중에서는 가장 딜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명확한 그 딜레이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는 이제 처음 경험이다. 예. 어쨌든 간에 부산역에 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유감이라면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 금세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좀 유감이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무슨 특별한 다른 일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업무만 처리하고 바로 상경을 할 생각입니다. 제 현재 짐작으로는 업무 처리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도착해서 지금 출발을 대기하는 열차가 되겠고 요게 제가 금방 타고 온 121호 열차. 지금 저 올라가는 계단에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건 뭐 빼고 9시, 10시, 9시, 10시, 2시간, 3시간 3시간 20분, 3시간 20분 정도. 네, 3시간 20분 정도 소요 시간이니까 아까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까 전용선에 오는 것보다 한 5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했는데 3시간 20분이니까 최속달 편과 비교한다면 1시간 조금 덜, 한 50분 차이 난다는 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림값으로 해서 뭐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하행선 여행을 마쳤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매번 올 때마다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기차 여행이라는 목록으로, 단일 목록으로 기차 여행은 이제 계속 쌓아가려고 합니다. 네, 재생 목록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재생 목록을 좀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와 구경, 걷기와 구경하기, 북한산, 도봉산, 그 다음에 기차 여행, 그 다음에 네, 수도권 풍경, 그 다음에 기타, 요 정도로만 네,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런가요? 하나, 둘, 셋, 한 다섯 가지 정도. 네. 기본 목록은 다섯 가지만 정도만 유지하고 이제 나머지는 꼭 필요할 때 의미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독자적인 또 재생 목록을 만들 거고요. 통상은 그 한 다섯 가지 정도 맞죠? 걷기, 기차, 북한산, 서울, 수도권, 기타, 네, 다섯 가지. 네. 다섯 개, 목록 다섯 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저쪽에 영도가 보이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부산역에 왔습니다. 부산역. 부산역 내친 김에 한번 쭉 그냥 나가볼까요? 영도 쪽은 또 평소에 많이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바다 샌드, 샌드위치겠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부산 날씨도 뭐 그렇게까지 따뜻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겨울로 그대로 입고 왔는데요. 글쎄, 지금 실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따뜻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사람들이 서울보다는 좀 옷들이 좀 가벼운가?
부산에 머무는 시간을 그렇게 여유있게 잡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네요. 부산역 지금 이제 정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저 건너편이 바로 정면은 잘 모르겠고 용두산은 저쪽 여기서 보면 이제 좌측에 있는데 내가 이거는 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새삼 참 이 옆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자주 오는 곳이 이곳 부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올 때마다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고 말이죠. 싱숭생숭해지고,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에서 싱숭생숭해지고, 여기 좀 부산에 와서 좀 여유있게 몇 박을 하면서 부산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광장 앞까지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역 광장이죠. 저쪽이 호텔 토요코인. 예. 이제 부산에 오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되면 저기서 숙박하는 일이 이제 가끔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기서 저기 못했네요. 몇 차례 이용한 적 있죠. 이렇게 해서 하행선 촬영을 마치고 이제 부산에서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